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국민의 쉼터로 다시 태어난 청와대를 소개합니다. 2022년 5월에 개방한 청와대는 관람 초기 예약 전쟁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인산인해였는데요. 지금은 주말에도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2024년 6월에 새단장하여 다양한 전시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청와대 사랑채와 카페까지 소개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유리소리 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와 익명으로 운영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솔직하고 빠른 리뷰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본래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이었던 청와대 사랑채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여행도서관 컨셉트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1층에 들어서면 로비와 트래블 라이브러리가 나옵니다. 인터랙티브 터치월과 미디어 아카이브월로 청와대 주변의 관광지와 한국의 다양한 여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캐릭터 인형으로 포토존을 만듭니다. 대형 책장이 인상적인 트래블 라이브러리 트래블 라운지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책과 테이블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미술과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결합한 미디어 아트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인암 작가의 작품으로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청와대와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을 빈 베개에 앉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념품 상점에는 청와대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간직하고 싶은 매력적인 상품들이 많습니다. 기념품을 지나면 아이들을 위한 키즈 라이브러리와 수유실, 물품 보관소가 있습니다. 2층은 탁 트인 창문 너머로 청와대와 북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나옵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사랑채의 아름다운 풍광과 조선 왕실 밤잔치의 화려함을 모티브로 한 몽환적인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채 전부를 다 둘러보고 카페 커피 101 스트릿을 이용해보았는데요. 건물의 구조를 따라 테이블들이 길게 늘어서 있으며 창가 자리와 테라스에서는 사계절 내내 북악산의 아름다움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음료 가격은 4,300원부터 6,300원 사이이며 다양한 베이글을 판매합니다. 청와대 사랑채에서 청와대 정문까지 도보 3분 거리인데요. 길을 따라 가다 보면 멋진 광장과 경복궁 북문이 시야에 들어오며 설렘을 더합니다. 청와대는 방문 전 예약이 필수인데요.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외국인은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자마자 보이는 건물은 본관인데요. 멀리서도 눈에 띄는 청기와 지붕의 웅장함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본관 앞 잔디마당은 뉴스에서 자주 보던 국빈 환영 행사가 열리던 장소로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본관은 2층 본체를 중심으로 좌우에 단층의 별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관 내부는 전통 목구조와 궁궐 건축 양식을 바탕으로 공간마다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영부인이 사용하던 공간은 물론 국무회의실과 접견실 등을 볼 수 있고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들의 초상화도 걸려 있습니다. 2층은 대통령이 사용하던 공간으로 접견실, 집현실 등이 있는데요. 사진을 찍으며 청와대의 역사적 순간을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본관에서 나오면 남산타워와 서울 시내의 경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외국 귀빈들의 만찬과 연회 등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한 영빈관을 방문해보았습니다. 본관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와 태극기로 장식하여 웅장함과 우아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과 가족들이 생활하던 사적 공간으로 청와대에서도 가장 폐쇄적인 장소인데요. 생활 공간인 본체와 접견 행사 공간인 별채가 기역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들어갈 수 없어서 창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춘추관은 청와대 기자회견 장소이자 언론 취재 본부로 사용되던 건물인데요. 기자실과 자료실이 있고 2층은 대통령 기자회견과 브리핑룸이 있습니다. 포토존을 마련하여 흥미를 더합니다. 춘추관 옆 여민 1관에는 관람객 휴게 공간이 있는데요. 관람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청와대 내에는
용버들, 회화나무, 말채나무, 반송 등 오랜 세월을 간직한 노거수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고요한 청와대의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고 벤치와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경내에는 흐르는 물을 베개 삼는다는 뜻을 가진 침류각과 항상 봄이 머무는 집이란 뜻을 가진 상춘제가 있어서 우리나라 가옥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무료로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연과 문화, 역사가 공존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 청와대로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